박재인 의원이 영국 뉴캐슬 대학에서 강의하실 때 그 킹 이안이라는 영국인 학생을 가르쳤습니다. 거기서 박진 의원님에게 영어도 배웠을 것 같아요. 외교도 당연히 배웠겠고요. 거기서 이렇게 많이 공부해서 그분이 블룸버그 경제부 기자가 돼가지고 박진 의원을 믿고 한국에 부임을 해서 한국에서 오랫동안 취재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박진 의원도 좋아하고 대한민국도 워낙 좋아해서 그분이 한국 여자랑 결혼했는데 그 한국 여자가 저희 친누나입니다. 제가 단순 영국 제자의 부인의 남동생인지 몰랐어요. 이 지금 국내가 하도 복잡해서 그렇지만은 이 국제적으로는 정말 정말 복잡합니다. 김정은 정권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우리가 도대체 미국하고 일을 해야 되는 건지 중국이랑 일을 해야 되는 건지 일본이 지금 어떻게 치고 올지 정신 하나도 없는데 이 국회의원들은 국내 문제만 가지고 치고받고 싸우고 국내 법안도 통과 안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국회, 20대 국회에는 반드시 외교 전문가가 들어가야 됩니다. 박진 의원만큼 외교 전문가가 누가 있습니까? 옳소! 오늘 전에 국회에 박진 의원이 안 들어가면서 국회도 파행되고 외교도 엉망진창됐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유권자분들, 여기 박진 의원 지지분자분들 그 아무 생각 없이 누가 가장 대한민국 외교를 이끌고 종로를 위해서 뛰어왔고 종로를 지켜왔는지 이 판단 기준만 가지고 박진 의원에 밀어주면 됩니다. 다른 거 복잡한 게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자리 참석하신 고명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저는 그저 뭐 다니면서 그 지역이 잘 돼야 되고 우리 모두 건강해서 오래오래 삽시다 하는 이런 얘기를 좀 외치고 댕기는 사람입니다. 아, 특별히 우리 박진 의원님께서는 제가 한번 그분의 말씀을 드린다면 집안이 모두 편안해야 나라가 용성하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안식의 의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고 또 현 대통령께서 문화융성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그 다스리는 계통에서 뭐가 문화융성인지 전 모르겠어요. 대중문화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하늘에서 떨어지고 땅에서 솟은 게 아닙니다. 우리 생활이 곧 문화 아니겠습니까? 박주영님께서 잠깐 빈 사이에도 그렇게 잊지 않고 때마다 안부 엽서를 보내주세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정말 복잡하시죠. 뭐 나라 밖으로는 정말 또 강대국들이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싸우고 있어서 복잡하고 또 국내 안에는 역시 우리가 치료해야 될 우리들의 주권을 행사하는 선거 때마다 이렇게 여기저기 얘기가 많습니다. 제가 참 부탁드리는 것은 저는 이 종로에 투표권도 없습니다. 그저 더부살이로 저희 오래 연예활동하는 분들이 오고 갈 데가 없어서 그래도 오랫동안 신세종은 종로에 가자. 그래서 낙원동에 조그마한 사무실을 하나 가지고 운영을 하려니까 무척 힘들어요. 안만 쳐다봐도 운영비 갖다 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도 나가서 한 푼이라도 버는 건 저기 때문에 이거 좀 충당하려니까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걱정을 그렇게 해주셔요. 저희들로선 최상의 고마운 분입니다. 국회에 나가셔서 뭐 이번에 처음 나가시는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나 보자고 잠깐 비었었던 그 경험을 보시고 우리 대중문화예술인들을 잘 좀 보살펴주시고 지금까지 주셨던 그 따뜻한 마음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아, 종로는 대한민국 1번지요. 또 정치 1번지라고 들었습니다. 정말 종로에서
정말 참다운 정신이 나가셔서 외교도 좀 잘하시고 전 세계 우리들이 살아온 역사에 대해 알려서 우리들이 다시 한번 대한민국 국민이 인정받는 그런 정치가로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소주 목으로 댕기면서 이렇게 여론을 들어보니까 뭐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누구를 국회로 보내나요? 당신! 어찌고 지워져? 정의 선생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한 가정이 잘 되려면 주부가 살림을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박진 의원 사람 좋죠, 인물 좋죠, 능력 있으시죠, 영어 잘하시죠. 여러분 오늘 이렇게 뵈니까요 우리 박진 의원님이 정말 인생을 잘 사셨구나 느꼈습니다. 앞으로 어느 분이 종로의 개종이 되실지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이 중요하고요. 저도 요 짧은 다리를 열심히 뛰겠습니다.